미국의 한 저명한 잡지에서 본 건데요. 성적 만족감을 주지 못한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 여성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. 뭐래? 킬러를 고용하겠다. 네. 만화가한테 칸은 화가한테 캔버스랑 같은 거야. 아 형 그림이야 진짜 인정하죠. 인정하는데 진짜 재미가 없잖아. 좀 닥치고 있으라 이 요즘엔 다들 일찍 깨고 만나지만 실제로는 서른이 넘도록 별 한 번 따보지 못한 여자들이 많다. 야 경험 한 번 없는데 네가 뭘 한다고. 참. 경험 없다고 못 쓰면 그럼 무슨 해리포터 마법 싸웠었냐?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성인 만화를 런칭하거든요. 당선작 한 편은 부상으로 10만 달러. 마음에 드는 타겟을 죽이지 않고 성적 놀이기를 데리고 놀다 그녀를 중심으로 암흑세계에 펼쳐지는 사랑과 배신, 파멸과 죽음. 아니 이 자세가 말이 되냐고 지금. 맛이 다르거든요. 너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지? 사실 나 B컵이에요. 비컵 보통 다 하지 않나? 정배식에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. 얘기나 솔직히 털어놓으시죠. 나 좋아하는 거? 그게 착각하는 모양인데. 때려!